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은행 예적금으로 시중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강의 통화는 전월 대비 0.3%인 12조 원 증가한 3,709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광의 통화는 현금, 요구불 예금,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 통화에 머니마켓펀드, 수입증권 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을 의미합니다. 상품별로 살펴보면 정기 예적금은 22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. 반면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머니마켓펀드와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은 각각 10조 2천억 원, 2조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. 증시가 부진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시중 자금이 예적금으로 이동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.